초선내에서 만난 두 번째 맛집은 바로 30년 수타 솜씨가 살아있는 곳입니다. 요즘은 보기 드문 수타면의 진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. 네, 두 번째 도착지 중화요리 전문점. 빨리 먹읍시다. 짜장면은 불기 전에 먹어야 되죠. 자, 짜장면 뭐. 여러분, 야 이거 안 먹어도 이 쫄깃쫄깃함 이 보여 지금. 탱글탱글. 여기 이게 쑥다구만. 이게 우리 삐짐이 솔직히 이거 찍는다고 막 찍는다고 이거 예쁘게 보여야 된다고 나오고 안 줬어요. 야 이거 하루 종일 놔둬도 안 풀 것 같은 이 수타의 위험. 와우. 저희가 우리가 짜장면을 흔하게 먹지만 제가 누굽니까? 먹방 자선생 아닙니까? 이런 매콤한 맛을 더하려면 청양고추 알싸하고 시원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청양고추 특히 여자분들 좋아하시죠? 이 또 사천짜장과는 또 다른 또 이 알싸함이 또 나오거든요. 이렇게 하면 중간중간 아삭아삭 살짝살짝씩 씹히는 그 매운맛이 굉장히 좋거든요. 짜장면 맛있게 먹는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식초. 먹다가 짜장면이 불었어. 불 때 식초를 한번 넣어보세요. 그러면 그냥 원 상태의 짜장면이 됩니다. 이제 저만의 진짜 배기 특급 비법을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들 진짜 놀라지 마세요. 저도 처음에는 놀랐어. 자, 자, 빠밤, 개찰입니다. 두 말 할 필요 없이 일단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뭐 하는 거야? 지금 그러시는 분들도 지금 엄청 많으실 거예요. 딱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느냐 일단 한번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. 짜장면을 먹을 때 단무지를 먹어야 되잖아요. 단무지가 없어도 되는 맛. 어떤 맛인지 한 번에 아시겠죠? 하지 마시고 한번 케첩을 좀 넣어서 먹어보세요.